반갑습니다. 4월 17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출근길부터 월요일 아침 비가 내리는데요. 오늘 오전 오후에서 부산에 최대 60mm까지 비가 올 수 있다고 하고요. 낮 기온은 18도 정도까지 올라서 그리고 또 습도가 한 95% 정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는데 퇴근하실 때도 빗길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일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기사를 읽기 전에요. 오늘은 좀 비가 오는데 어저께 이 사진이 좀 굉장히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이건 이제 어저께 황경산에서 해운대 쪽을 바라본 사진이라고 하고요. 해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화재로 오인한 시민들의 신고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오늘은 이렇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출근길에 비가 계속 올 거라고 예보가 됐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기사를 아래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자 부산일보 13면에 났습니다. 제목이 부산 사립 유치원 원비 공개 엉터리 논란 이런 건데요. 이 유치원 소식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특성화 활동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회 이상민 의원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사립 유치원 이 313개 중에서 특성화 활동비를 공시하지 않은 유치원이 134곳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이 공시를 해놓은 유치원 중에서도 159개는요 학부모 부담금 0원으로 포기를 해놨다고 해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실정은 전국 평균이 공시율이 90.13%라고 하는데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활동이라는 것은 유치원 정규 과정이 끝나고 이제 방과 후 활동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문화예술, 과학, 창의, 언어, 체육 4개 영역에서 이제 교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사립 유치원들은 정보 공시 누락에 대해서 교육청이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 사립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는요. 이 원비가 포함이 되는지 또 방과 후 교육 비용과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지 등에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이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비협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치원들은 지속적으로 정보 공시를 누락을 하고 있다.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연간 정기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 행정처벌 관련 제도적 근거는 좀 미흡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특별활동비 방과 후 교육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개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이 전체 300개 좀 넘는 유치원 중에서 134곳은 아예 그 공시를 안 했다. 근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159곳이 0원으로 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0원이라는 거는 이 정보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유치원 아예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없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이 아까 유치원 협회였습니까? 관계자분은 아예 잘 몰랐다 법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용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거를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주는 정보는 일단 실제로 현황이 이렇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시교육청 관계 이야기대로 관련해가지고 좀 행정처벌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요. 오늘자 국제신문입니다. 6면에 난 기사고요. 네. 제목은 도시철도 전동차 과전류로 바퀴가 녹았다. 또 이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 소식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기사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의 바퀴가 과전류로 훼손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실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전류라는 건 그러니까 너무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16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26분에 하단역 1호선이죠. 하단역을 출발해서 신평역으로 가던 전동차 4호차에서 이 부착된 바퀴 8개의 각각 절반 정도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 1500V의 전류가 회로 차단기에서 제어되지 못하고 과전류를 일으키면서 동력장치와 바퀴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동차는 이제 이렇게 바퀴가 타면서 덜컥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서 신평역까지 가서야 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진 정밀검사에 따르면은 회로 차단기와 전선 노후화를 과전류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고 해요.
이 회로 차단기라는 건 이제 일종의 누전 차단기인데 이 회로 차단기가 고장이 나면서 과전류가 바퀴를 훼손해서 잘못하면 전동차의 탈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2014년 6월에 동래역에서 한번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같은 해 7월에는 부산시청역에서 회로 차단기가 열에 타면서 불이 나고 승객 18명이 연기를 투입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차단기 이 청소 주기를 갖다가 45일에서 15일 단축하는 대책을 일단 내놨다가 또 사고가 일어나니까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1호선 36개 전동차 내 회로 차단기 전수검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지하철 노조 쪽에서는요, 최장 32년 정도 된 이 전동차 회로 차단기를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신품을 다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도 뭐 한국해양대 길경석 교수는 회로 차단기를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전기 차단이나 절연 기능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사실 자체가 있었다는 게 좀 늦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이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쨌든 이게 회로 차단기라는 게 고장이 나면 화재가 나거나 탈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회로 차단기라는 건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 전류를 이 놔서 흐르게 해주거나 또 필요할 땐 잡아서 흐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치로 지금 기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노조 쪽에서는 일단 이게 너무 오래됐다 교체를 하자, 전문가도 이제 실제로 좀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교통공사가 전수조사를 일단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항상 이제 교통공사 쪽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게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체 이런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